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, 아빠의 선물. 안녕하세요, 아빠의 선물입니다. 오늘은 OX 퀴즈 서바이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, 잘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화면을 눌러서 시작. 준비하시고 시작.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동일 인물이 보이는 현상을 도플갱어라고 한다. 아닌 것 같아요. 어? 도플갱어? 착각했나봐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부활하기. 광고 나오겠죠? 광고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자연 경관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. 오, 이거 어디지? 예, 노을 지는 모습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. 이런 데 한번 놀러 가고 싶네요. 처음에 봤던 곳이고. 아, 나무 사진이네요. 라이저 오브 킹덤즈. 광고 끝났을 것 같아요. 끝났습니다. 부활했습니다. 남자와 여자는 갈비뼈 개수가 다르다. 맞을 것 같아요. 똑같나? 제가 문제를 진짜 못 푸는 것 같아요. 아, 이상하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아, 문제가 어려워요. 아, 참. 잘 맞추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. 아, 여기 어디지? 멋지네요. 끝났어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화면을 눌러서 시작. 준비하시고 시작. 아니다, 이건 맞는 것 같아요. 맞았습니다. 탱고가 아닌 것 같아요. 설마. 맞았습니다.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은 인천 상륙작전이다. 아닌 것 같아요. 맞았습니다. 오랜만에와 오랜만에 중 오랜만에. 늦었는데 맞았어요. 페이스북이 파란 이유는 아닐 것 같아요. 제발. 아, 틀렸습니다. 아, 그래도 2등이네요. 아, 이거 메인 누르면 광고가 나올 것 같은데요. 그럼 한번 볼게요. 다시 한번 해야겠죠? 오, 멋져요. 이거 어느 나라일까요? 아, 지금 다리도 멋지고. 아, 이런 데 가서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네요. 광고가 끝났을 것 같아요. 화면을 눌러서 시작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준비하시고 시작. 도라에몽은 원래 노란 도라에몽 아닐 것 같아요. 제발. 틀렸어요. 아, 어렵네. 원래 노란색으로 만들어졌는데요, 로봇쥐에게 귀를 잃고 3일 내내 울다가 노란 페인트가 벗겨져서 파란색이 되었다고 하네요. 아, 참, 왜 이렇게 어렵지? 다시 한번 부활해 볼게요. 한 번만 더 부활해보고 이번에 틀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또 광고가 나오고요. 아, 여기 등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. 아, 바다 보고 싶네요. 멋지다. 아, 바닷가에 소나무도 있고 되게 멋지네요. 이런 데 한번 가보고 싶네요. 어느 나라인가? 여기는 판타지 라이즈 오브 킹덤즈. 광고 끄고 부활. 마지막 게임입니다. 소나무는 침엽수 아니죠? 맞나? 아니. 제가 지금 무식한 게 좀 들통이 난 것 같은데요. 뾰족한 침엽수가 맞다고 하네요. 제가 문제를 읽으면서 답을 쓰려고 하니까 좀 서두를러서 답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아, 아쉽네요. 다음번에는 좀 연습 좀 많이 해가지고요, 다시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.